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함께 진행을 맡은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당나무 꿈에 담긴 홍준표님의 생각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정말 힘든 오늘의 현실에서 시원한 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책을 받은 다음에 책이 좋으면 다행인데 책이 안 좋을 경우에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제 양심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직접 책을 쓰셨다고 들었고요. 저에게 그 양심과 싸우는 고통을 안겨주지 않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당을 한번 바로 잡아보자.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어제 같은데,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버렸다. 출마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은 곧 이 정권 나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치판에 24년을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내가 한마디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김태욱 신변유의 사건이 있었다. 응? 그리고 서영교 송갑수리 송갑수리 사건이 있었다. 이것만 해도 나라가 뒤집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또 최근에 뭐가 생겼냐? 딸이 태국으로 이민 갔대. 근데 왜 이민을 갔는지 이유는 곧 밝혀질 겁니다. 그러려면 정권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홍준표 아니오는 그 못 무너뜨립니다. 감사합니다.